오늘까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끝나죠. 아마 다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만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내일부터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을 통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설교의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야 같이 봐주세요. 첫 번째,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 예수님께서는 왕의 입성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11장 2절입니다.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오라고. 3절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입니다. 왕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 바로 앞에 세 절에 보면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즐겨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여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성에 입성하지만은 영광전에 큰 고난이 있을 것임을,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여 넘겨주겠고 예수님을 침뱉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번 한 번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몇 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5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세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죠. 우리가 뭘 원합니다. 뭘 원하냐고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께서 이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영광의 왕이 되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우리 형제인데요, 세베드의 두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자리를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제자의 마음이었고 인간의 욕망이었죠.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그건 상관없었어요. They don't care. 그냥 영광을 탐내는 그들의 욕망의 모습을 보이고, 41절에 보면 다른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냅니다. 다른 열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잔인하고 잔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체포되시고 벗겨지시고 살리시 찢겨지시고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좀 잔인한 거 아닌가요?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염치 없고 한이 없는 인간의 욕망, 바로 우리의 욕망이고 저의 욕망입니다. 욕망이란 존재, 욕망이란 존재 한번 맞부딪혀 본 적이 계신가요? 욕망이란 존재, 저 밟고 밟아도, 짓밟고 짓밟아도 꿈틀거림에 다시 살아나는 이 욕망이란 존재, 탐욕입니다, 정욕입니다, 명예, 온갖 욕망들, 그 중에 한 욕망이
지배욕, 권력욕입니다. 두 번째, 뒤집어진 권력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런 제자들 달라고 그러고 화내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보라고.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맞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에서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야. 그것으로 백성들을 짓밟고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자기 뜻대로 주관이 안 되면 화내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에 너희 중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 중에는, 야, 내가 가져온, 이 땅에 가져온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반대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세상 권세 있는 자들이 백성들 짓밟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그 반대일지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큰 자들이 종이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된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구한 날 물구나무를 섰다 그래요. 물구나무를. 그래서 허구한 날 서니까 누가 물었다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물구나무를 자주 쓰냐고. 그랬더니 입은 왈, 세상이 뒤집혀서 내가 똑바로 보려고 물구나무를 선다고요. 뒤집힌 세상입니다. 다 뒤집혔어요. 뒤집힌 세상, 뒤집힌 권력입니다. 물구나무를 서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권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자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지만 그 권력을 뒤집어서 섬기는 공복으로, 정말 공적인 모습으로서 섬기보다는 뒤집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세상의 모습이지만은 천국은 반대입니다. 우리 김인기 목사님 오셔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와 목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입니다. 신자들의 가정도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연습 잘해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천국은 어떻다고요? 우리 중에는 어떻다고요? 큰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부여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과 권세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는 어떤 지도자일까?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일까? 여러분은 모두 어른들이시고 부모들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지도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로 이모 저모로 목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도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이신가요?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부여받은 권세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이신지, 아니면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지도자인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인지 진단을 해봅니다. 첫 번째, 내 주장대로 사람이나 상황을 주관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분들.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신경질 나면 여러분은 거의 분명히 지배하는 지도자입니다. 세속적인 지배자, 자녀와 가정과 목전과 교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요, 관철해야 한 내 주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 주장이 있으면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관철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화낼 것도 없어요. 왕을 모신 새끼 나귀처럼 예수님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섬기는 부류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이 시골에 한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래서 시골 교회를 한동안 참여해야 됐습니다. 시골 교회에 노인분들만 주로 할머니들만 모여서 찬송을 드리는데 가사는 틀린데 곡조는 다 같아요. 참 다령조로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이 얼마나 느려 터진지. 첫 예배는 그럭저럭이요. 피아노도 없고 옛날에 풍금도 없는 그런 저 얼마나 느려 터진지 첫 예배가 그럭저럭 드렸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답답한 겁니다. 아니, 찬송이 이래갖고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느려 터지게 야 그렇게 참여 곡조도 없이 그렇게 야 권사님들 할머님들이 뭐 이렇게 앉아서 찬송 드리는 모습이 답답해가지고요. 남을 주도하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답답증입니다. 답답해. 왜냐면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찬송은 좀 씩씩하게 좀 힘차게 좀 빠르게 해야지 이렇게 길게 늘어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뭐 이거이 찬송님 같지 않아가 답답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 고치려고 하죠. 자기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수십 년 그렇게 찬송 불러온 분이 하루아침 바뀌시겠어요? 되겠어요. 답답한 것이 이제는 화로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신경질이 납니다. 야, 이게 이런 찬송 난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분의 그런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답답했고 그 다음에 화가 났고요. 하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혹시 이분들이 찬송이 이분의 진실한 신앙들 이분들의 신앙들 보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찬양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냥 천천히 할머니들이랑 곡조 없이 찬송을 같이 불렀다는 얘기를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 키우시는데 자녀들이 제법 이제 컸습니다. 그러면 너 10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10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불안하시겠죠. 특별히 딸 자식이면 불안하겠죠. 야,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이 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무슨 얘기를 첫 마디로 꺼내시겠어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러시겠어요? 그 첫 마디가 여러분이 섬기는 부모인지 지배하고 주관하려는 부모인지를 딱 드러낼 겁니다. 만약에 섬기는 부모라면 너 밥은 먹었니? 너 밥은 먹었어? 거기에 묻어나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올게. 치마는 지배하는 부모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몇 시 들어오라고 했지? 너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반발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걸린다고요. 야, 그것이 지배하는 아이가 잘못된 거 그냥 두란 얘기가 아니에요. 치마는 섬기는 부모로서, 섬기는 지도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야, 뭐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 누가 가정을 누가 주도하세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아내가 주도하면 야, 남편들은 출근할 때 커피 한 잔에 토스트가 나올 거고요. 남편이 주도하면 야, 그래도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된장찌개라도 좀 다시 데펴서 나와야 되고, 누가 지배하시나요? 결혼하면 요즘 그런데요, 모든 뭐 신혼부부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요즘 풍속도가요, 친정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가르칩니다. 너, 야, 딸에게 가르칩니다. 너 신혼 초부터 남편 길들이지 않으면 너 평생 고생해. 너 평생 고생한다. 야, 그래서 야, 서로 길들이기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기가 알아서 커피 끓여 먹고 토스트 구워서 먹고 나가는 거지. 길들이는. 어떤 상황이에요, 집안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내 주장이 있어서, 내 뜻이 있어서 이것이 옳지, 이렇게 해야 돼. 주장이 있어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면 답답하거나 불안하고, 그리고 계속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화가 나면, 신경질이 나면 나는 분명히 지배하려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관찰해야 할 주장이 없어요. 나는 종이니까. 종이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왕이시지만은 왕으로서 종이 되어 섬기셨어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섬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요, 화를 쉽게 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는 그런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45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 얘기를 하시죠. 야, 세상의 지도자들과 너희 가운데 지도자는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보라고.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만왕의 왕입니다.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Reader's Digest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조은이의 교양 잡지죠. 1988년도 2월호에 Eight Cow Wife라는 아티클이, 글이 실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카피를 좀 해왔습니다. Eight Cow Wife, 암소 8마리의 아내입니다. 남태평양 지역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폴리네시안이라 그래요. 거기에 결혼의 습관은 이제 신랑 된 사람이 신부 아버지에게 딸을 이제 아내로 주기를 요청하면서 서로 갚아요. 서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큼 좋은 신부의 경우는 암소를 두 마리에서 세 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진짜 좋은 신부입니다. 정말 젊고 아름다운 최로 좋은 신부의 경우는 그들 기준이에요. 암소를 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폴리네시아의 한 섬에 키니와타라는 그런 섬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한 결혼 때문에 그래요. 5개월 전에 자니 링고라는 다른 섬에 사는 한 청년이 바로 이 키니와타라는 이 섬에 와서 신부감을 이제 청혼하는데
그 신부의 이름은 사리타라는 신부였습니다. 사리타는 신부, 사리타. 근데 이 신부는 삐쩍 마르고요, 좀 못생긴, 얼굴도 창백하고요, 머리도 엉크러진, 사람들 앞에는 수줍어서 잘 나서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늘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웅크리고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못생기고요. 근데 바로 이 다른 섬에 온 이 자니 링고라는 이 청년이 이 바로 이 사리타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결혼 예물을 얼마나 소를 들일지를 이제 흥정하기 위하여 이제 단판지으로 온 자리였습니다. 이 사리타의 아버지의 이름은 샘카루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에게 훈수를 둔 겁니다. 당신 우리 사리타와 결혼 흥정할 때 암소 세 마리를 요청하라고. 세 마리를 요청해야 그래도 한 마리라도 받지. 이 사리타의 아버지는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한 마리로 받으면 다행이고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줘야지 시집도 못 보내고 그럴 생각으로 이제 이 사위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자네 링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리타의 아버지 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 사리타를 위하여 가우 8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성사되고요. 결혼식을 하고 사리타를 데리고 자기의 섬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소문이 바다하게 퍼진 겁니다. 섬에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소문이 날 텐데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소문이 퍼졌냐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좌니 링고라는 이 청년이 바보 천치든지 이런 바보가 있나, 아니 그냥 달라고 해도 어서 데려가라고 하는 딸을, 아니 에잇 카우 어떻게 그렇게 주고 데려갈 수 있냐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 사리타의 아버지가 사기를 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여서 이렇게 결혼이 성사됐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제 사리타 데리고 가서 그 섬에 같이 살 때 불행할 것이라고 후회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섬을 방문했던 이 글을 쓴 분이요, 너무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 정말 어떻게 살까? 궁금해가지고 이 자니 링고가 사는 이제 사리탈 데리고 간 그 섬, 그 섬의 이름이 초우라는 섬인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 자니 링고의 영접을 받고 이렇게 환대를 받는 중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너무 우아한 여인이에요. 눈은 너무 반짝반짝, 청기가 빛났고요. 검게, 검은 머리가 치렁치렁 들이트린 그 자태의 모습이, 몸에는 밝은 얼굴에 활기가 돋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웠고, 그는 어느 나라의 왕비가 왔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죠. 이 여인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 자니 링고가 얘기합니다. She is my wife. 순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Today practice polygamy here. Polygamy 일부 다처제입니다. 다른 아내가 많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에 이 자니 링고가 얘기합니다. This is the only wife. Only my wife. 샤리타라고. 그때 아니 저쪽 시집 보낸 섬에서는 지금 소문이 파다하다고 당신이 바보 천치여서 속아가지고 사리타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자녀 링거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나는 샤리타를 사랑했다고. 나는 이 여인이 나와 함께 결혼해 주길 원했다고. 내가 이 여인을 내 안으로 맞을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이 여인을 존중해 주길 원했다고. 그 지역에서 어떤 여자도 여덟 마리 카우를 예물로 받은 여자가 없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로 그를 존중히 여겨주길 원했다고. 그 결과가 이것이라고요. 여러분 모두 아내들이 있으시죠? 야, 아내 계신 분들이 계시죠? 야, 남자분들 아내를 하인 취급하면요, 뭐 카우 한 마리도 되지 않, 하인 취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보면 아내가 하녀가 되어 있어요. 칠칠 맞지 못하고, 칠칠지 못하고, 하녀처럼 그렇게 천한 듯한 여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문득 내 모습을 보면 나는 하녀의 남편이 되어 있는 천박한 한 남자를 여러분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내 아내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생긴 여인인데 그러하지만은 내 아내를 왕비처럼 eight cow wife입니다. 그래서 참 그 어떤 여인보다 내게 주신 아내로서 내가 존중하고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언젠가 문득 보면 그 아내가 왕비가 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의 삶에 밝음이,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그것이 그를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그러한 여인으로 바꿔가게 되죠. 그리고 나는요, 왕비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ransom입니다. 대속물로, 예물로 점려 우리를, 야, 이 자녀 링고가 샤리달 사랑해서 그를 점려 최고로 존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덟 마리의 카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샤리타처럼요, 하녀처럼, 종처럼 영이 참 멸망받을 지역에서 참 영원히 멸망하던 죄인 같은 그런 못생기고 천박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으로, 그가 하실 수 있는 최고로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그의 목숨을 드려서요, 여덟 마리 카우 정도가 아니라, 이 천하가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우리가 한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점령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섬겨 종이 되어서 섬겨 주셨어요.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천박했던, 천박한 하인도 하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그렇게 예수님의 존중을 받고 살다 보니까요, 어느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버린 왕자, 공주가 되어버린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요, 맞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저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 같은 것, 그쵸, 하녀를 써줘도, 참 하나님 나라의 하인으로, 종 모습으로 써줘도 감지덕지한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신분을,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셔서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섬기로우신 만왕의 왕입니다. 인자가온 것은 섬기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긴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을 것인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실까요? 섬김을 받으려면 우리는 세속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고요,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까지 섬기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목자 부목자 헌신을 받습니다. 꼭 그것만 섬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한 교회 가장 귀중한 섬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섬기기를 선택하실 건가요? 섬김을 받을 것인가요?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손해보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승패는 누가 교회를 주도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기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주도하는지, 교회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정말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 치유가 되고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주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섬길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저지난 수요일이네요. 우리 온누리, 서울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김성목 장로님, 우리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본부장이신 김성목 장로님 오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 묘비의 글 가운데 유언 가운데 하나죠. 그런 묘비 글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야망을 품었지만은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나이가 든 후에는 내 조국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내 조국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황혼에 들어서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은 가족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어가는 침상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은 그것으로도 끝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일찍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젊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입니다. 일찍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온 세상 변화시킬 수 없고요, 조국도 변화시킬 수 없고 가족, 자식들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나 자신도 일찍 깨달았다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사실 깨달아요. 그 사실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세요. 옛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것이 오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십자가 못 박아주신 이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분이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변화된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요, 목장과 교회가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목장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분인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어떤 아버지 어머니신가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시나요? 아, 내가 그래도 내 뜻을 관철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세속적인 지도자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참 천박한, 하녀도 못된, 하인도 못된, 머슴도 못된 그런 저를, 그러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자니 링고처럼, 우리를 자니 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변화된 우리, 변화된 나입니다. 이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목자 부목자로 부르셔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목자 부목자 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분이 부르시니까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저를,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 만도 못한 저를, 천박한 하인도 머슴도 못된 저를, 여덟 마리 가우가 아니라 그의 목숨을 들여서 저를 존중해 주셨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저를 빚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섬김을 받을 것인가 섬길 것인가 선택하시며, 여러분이 오늘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